새벽부터 어디론가 향하는 세븐펫 식구들. 도착하자마자 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마침 세븐펫의 마스코트인 짱이도 거들어주고 있네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은 세븐펫 제품 사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실성한 나피디와 친구가 생긴 짱이. 오 대표가 도톰매트의 재단 방법을 손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없는 성인도 혼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준비물은 공업용 칼과 건장한 오 대표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도톰 카페트의 모던한 컬러는 어디에나 어울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석에 홀로 남겨진 오 대표. 연이은 노동에 넉다운된 오 대표. 아빠를 도와 사료값을 벌고 있는 짱이. 촬영장에 이쁜 누나들이 많아 짱이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쉬는 시간 아빠 부하들과 터큰놀이를 하는 짱스타. 점심으로 부대찌개를 먹으러 온 세븐펫 식구들. 김 대표의 반려동물 사랑은 옷으로도 표현되고 있네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도 충격 완화에 효과 있는 도톰매트.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른지 밝은 표정으로 모델 일을 하는 짱이. 아빠와의 유대감이 끈끈한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촬영. 이때 누군가 촬영장에 찾아왔는데 세븐펫 직원의 강아지 포메라니안 치치입니다. 무서워 치치. 짱이 겁 많아서. 치치가 궁금한 짱이와 경계하는 치치. 드디어 시작된 치치의 모델 겸 데뷔. 엄마와 간식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한데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치치도 적응해 나가네요. 몇 번씩이나 매트를 깔았다 치웠다 하다 보니 짱이만 빼고 점점 녹초가 되어가는 세븐펫. 짱이는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반복된 노동에 넋이 나간 직원. 치치가 아프대. 안녕하세요, 치치예요. 치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치치요? 미안해, 치치야. 시원해, 아기. 우리 컨디션 괜찮은 짱이는 치고했지. 아니, 저는 뭔데 자꾸 모르겠어요. 저거 치치 거라고요? 아, 여기 있던 거 아니에요? 아, 치치 거예요? 어느샌가 치치 인형을 강탈한 짱이. 아빠가 하나 사주실 거예요. 인형은 이미 짱이의 침범벅이 되어 있었는데요. 침범벅이 아니라 강탈 아닌가요? 엄마? 치치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장난을 쳐보는 엄마. 늦은 시간까지 보채지 않고 아빠를 도와 일하는 짱이. 촬영에 대해 진지한 대화 주제를 나누고 있는 직원들.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끝내지 못한 촬영을 위해 노력하는 치치와 엄마. 짱이도 밝은 표정을 띠며 귀 쫑긋 포즈를 잡습니다. 늦은 밤 촬영이 끝나고 빗 정리를 하는 오 대표와 직원.
그렇게 촬영이 마무리되고 1시간 10분